안녕하세요.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실버크로스 패밀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디럭스형과 절충형, 휴대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크로스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죠. 리프는 디럭스형인 만큼 바퀴도 크고요, 프레임도 두껍고요, 높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을 태우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튼튼한 유모차를 원하시는 거고,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높아야지 아이와 엄마가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앞보기와 뒤보기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양대면이 가능한 유모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럭스형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접힌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좀 편안합니다. 대부분 디럭스형의 단점은 많이 무겁거나 아니면 부피가 너무 커서 엄마 아빠들이 휴대하기 너무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리프는 그런 면을 많이 해치시켰죠.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등받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트를 접으신 다음에 핸들만 내려주시면 가볍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럭스형인데도 이렇게 간편하게 절충형처럼 접힌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셀프 스탠딩도 가능하고 엄마 아빠들이 편하고 쉽게 언폴딩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한 번만 배우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캐노피도 히든 캐노피가 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아이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줄 수가 있고, 지금 캐노피를 확장을 안 한 상태인데 확장을 하면 거의 풀 캐노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보기 상태에서는 언제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통풍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충형은 엄마 혼자 케어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무게, 어렵지 않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절충형이 바로 그 장점이죠. 폴딩한 다음에도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 절충형이지만 좀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무엇보다 뒷바퀴에 직결된 서스펜션은 엄마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으로 무게를 잡아준다는 거죠. 쉽게 전복이 안 된다는 거에서 또 만족감을 많이 주는, 그리고 똑같이 접을 때도 시트를 앞쪽 또는 뒤쪽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핸들 위에 있는 높낮이 버튼을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핸들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 셀프 스탠딩도 가능하고 폭이 좁으니까 차에도 쉽게 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펼 때도 역시 락만 풀어주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시트가 올라오고 발받침도 동시에 올라오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폴딩과 언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용은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리해야 되죠. 아이가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돌이나 2돌, 3돌 돼서도 아이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자유로운 탑승이 가능하게 낮게 만들어졌고 가볍게 만들어졌죠. 이 제품은 이렇게 차양이, 풀차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용이지만 편안하게 차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작고 가벼운 만큼 그만큼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핸들에 붙어 있는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폴딩 하시면 한 번에 쉽게 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폴딩한 다음에 이렇게 어깨로 메고 이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언폴딩을 할 때는 측면에 있는 락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폴딩과 언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등받이 각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신생아들은 돌 전까지 마주보기 상태로 많이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로 있고 누우면 2단계, 3단계로 아이가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아이가 누워서 생활할 수가 있다. 신생아 때는 잠을 많이 자잖아요. 안락한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성장에 맞춰서 헤드레스트와 등받이하고 어깨 벨트까지 3단계로 이렇게 성장에 맞춰서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신생아 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 색깔이죠. 역시 등받이 각도는 총 3단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듄도 우리 아이 성장에 맞춰서 3단계로 등받이와 어깨벨트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듄하고 리프 모두 마그네틱형 벨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장착을 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내리고 편안하게 타고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발받침은 아이 성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서 2단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실버 클러스 클릭 2는 간편한 만큼 편하게 사용도 하고 아이도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먼저 등받이 조절을 보겠습니다. 등받이 조절은 이렇게 벨트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형으로 눌러서 아이를 쉽게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많이 누울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각도를 휴대용이지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받이 각도는 1단, 2단, 3단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미세 조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서 체결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버튼으로 락을 걸어주시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서도 잘 어울리는 실버 크로스 패밀리를 알아봤습니다.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시면 직접 끌어보시고 폴딩해보시고 체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